뜨거운 공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김영환 선수가 발목에 차고 있는 붐대로 보이는데요. 주심이 때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. 또 점검을 받기 위해 벤치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김포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. 네, 올려주고! 자, 머리 맞췄는데! 수비가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! 다시 한번 코너킥! 이번에도 멀리 봤습니다! 이번에도 세트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! 스코이디! 자, 오늘 경기에서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네요. 결국 그 날카로운 크로스를 바탕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김포FC입니다. 자, 김포는 세트플레이로만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정확하게 본 동료에게 택배 감사합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.